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간욱입니다. 이간욱 멘토님. 예. 지금 가을이 물씬 왔잖아요. 예. 단풍철이 이제 싹 시작됐는데 혹시 산 좋아하세요? 저는 산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단풍놀이는 가면 산은 안 가시고 어디 여행 같은 거를 좀 다니시나요? 글쎄요. 가을이라고 해서 딱히 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산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네. 예. 뭐 산에 대한 아픈 추억이 있어서 그렇죠. 또 무슨 아픈 추억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참 좀 게을러서 그 산에를 잘 못 갑니다. 산도 한번 빠지면 엄청나게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적당히 운동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제 친구는 네. 그 완전 그 별명이 네. 그냥 뭐 알프스의 산지인이라 네. 그렇게 부르는 친구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일주일 거의 뭐 매주마다 산을 네.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서울경제TV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산을 많이 다니실 건데요. 산을 다니실 때 그 어몽길 대장이 항상 말씀하셨던 거는 지팡이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지 오래도록 산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지팡이 사용하시고 항상 건강하게 안전하게 좋은 단풍놀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막상막가 투맨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이관호 멘토님, 예.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에 힘입어서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 변동성이 있죠. 지난달인데요.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달 그 8월 달에 그 변동성이 컸던 때가 언제냐면은 8월 21일입니다. 왜 8월 21일에 그 변동성이 컸었냐면은 이때 그 중국 그 저 PMI 지수 구매자 관리 지수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 9월 22일 날 구매자 관리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선반영되면서 시장이 그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는 분명히 PMI 지수가 중국 PMI 지수가 낮게 발표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었는데, 근데 오히려 더 좋게 발표가 났어요. 그 이후에 시장이 반등이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결국에는 반등이 빨리 못 일어났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원래 사실 그 시장은, 모든 그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을 어느 정도 다지고 올라가야 튼튼하고 강하게 올라가지는데, 바닥권을 다지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치고 가면은,
그 이탈되는 무뎌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 앞전에 한번 며칠 전에 흐름을 한번 볼게요. 며칠 전에 흐름을 보시게 되면 시장이 조정이 나왔다가 추석 전이죠. 조정이 나왔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데 선물이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 선물로 외국인 선물로 강하게 치고 올라왔었는데 결국에는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외국인이 선물을 강하게 매도를 했죠. 그날이 현대차 그룹이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장마감 시까지 9,800개까지 매도를 했던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매도로 전환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은 바닥권 다지기 흐름인데 선물 차트를 잠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선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선물은 하방 각도에서 아직까지 부자연스러운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수는 자꾸 가려고 하는데 선물 차트가 방어를 하죠. 못 가게 자꾸 말립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파생시장은 외국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신호가 발생이 되죠. 신호가 발생이 되는데 어떤 신호가 발생이 되느냐. 자, 여기서 개파락 양봉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개파락 양봉이 나오고요. 이날 여기서 개파락 양봉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날, 이날, 자, 악재가 터졌죠. 이제 미국이 시리아 공습하면서 악재가 터졌고, 그 다음에 전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서방 국가 간의 대립 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관련 지수가 또 안 좋게 발표가 났었고, 그 다음에 애플에 대한 악재가 났었죠. 그러면서, 안 좋게 났는데, 오늘 또 개파락 양봉이 났어요. 자, 시장에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뭐냐면은, 개파락 양봉이 두 개가 나왔을 때, 시장은 일시적으로 저점을 이탈하지만 이 저점을 다시 회복하면서 강하게 상승 시도를 하는 흐름이다. 즉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은 완벽하게 시장이 반등 쪽으로 가기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저점에서 확실하게 전환 신호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반등 쪽의 흐름에 무게를 두고 결국에는 반등을 하면서 재차 수급이 강력하게 이제 월말이거든요. 월말이기 때문에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이틀밖에 안 남았죠. 9월달. 그러니까 다음 주 이틀 동안 시장이 얼마만큼 강하게 반등 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10월달 시장이 강하냐 아니면 주춤거리다가 다시 강하냐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들이 7일 연속 순매도를 보였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관이 이제 그 물량을 받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2.5% 이상 급등하면서 일단 지수의 낙폭을 좀 줄였죠. 장 초반에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투매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개파락 나타났다가 올라갔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7일 동안 파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치가 지금 급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30조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리포트도 출해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현대차마저도 이 한전의 부지 인수에 너무 이제 과한 금액을 지불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시장의 문매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개의 이 쌍두마차가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요. 또 하나 외국인들이 매수 가면 우리 쪽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섬유의복이라든지 이런 필수 소비재, 들은 이제 경기 방어주죠. 이들 종목들은 사기에는 너무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초과 수익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매수하기가 힘든 상황일 거고. 그러면 가격적으로 가장 매력 있는 것은 전부 다 소재 산업체죠. 뭐 조선이나 철강이나 그리고 정유, 기계, 화학, 건설 이런 쪽이 굉장히 매력 있는데 가격적인 매력은 있는데 실적인 모멘텀이 지금 살아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계속 관망 유지하다가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이슈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의 어떤 신호탄을 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삼성전자가 이때까지 쭉 몇십 년 동안 이어오면서 위기가 없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99년, IMF 끝나고 나서요. 삼성전자가 2000년도 넘어올 때 첫 번째 위기가 났을 때 이 돌파구가 참 막막했었거든요. 가전이고요. 가전의 시대에서 무엇에 대한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됐었냐면 이 반도체 산업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이어넘겼을까요? 낸드 플래시라는 것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죠. 2005년에 다시 반도체 시장이 침체와 더불어서 휴대폰 시장이 뭐가 되죠? 포화 상태가 됩니다. 휴대폰 시장이 이제 포화 상태가 돼서 삼성전자 주가 가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나왔었죠.
그게 2008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성장기는 무엇으로 만들어냈습니까? 바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반드시 위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 스마트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에 대해서 삼성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겠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제2의 소니, 제2의 노키아 쪽으로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요, 충분한 아직은 관찰 기간이고, 아직은 이 산업이 끝난 산업은 분명히 아니다. 좀 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과도하게 떨어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환율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우리가 2007년, 8년을 보시면은요, 현대차가 환율 때문에 주가 가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과연 떨어졌을까요? 1500에서 2000포인트를 갔다. 그때 원동력은 좀 더 소재 산업재 군들이었거든요. 시장은 역시 어떠한 인기 종목들의 이 두더지망치 게임처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싼 종목은 모멘텀이 부족하고, 좋은 종목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시장을 받들어야 될, 시장이 중심 역할을 해야 될 종목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흔들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장기화로 벌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철저히 노라고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은 결코 이러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수가 2030포인트 지지하고 있죠. 이는요, 이 지수가 결코 고평가가 아니라 저평가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멘토님, 이제 10월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10월장 전망과 설계를 좀 해주시죠. 예, 10월달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그 상승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위험도에 조금 노출돼 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9월달 지금까지 이제 2거래일 남았는데, 9월 한 달 동안 갭상승의 조정이 나왔을 때 1% 이상 빠진 날이 7거래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코스닥은 추세는 강하다.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왜냐면은 시장에서 1% 이상이 빠진다라는 거는 보편적으로 종목이 기본적으로 3, 4%는 하락을 하는데, 중대형주 같으면은 조금 많이 빠졌을 때 한 6%, 7%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장이 오를 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강한 종목은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괜찮은데, 수급이 뒤따르지 않는 종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종목은 수급이 좋아서 좋은, 잘 가는 종목이야. 그러면은 다행인데, 내 종목은 안 가는 종목이다. 시장이 올라도 안 가고, 시장이 떨어지면 더 떨어지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 같으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오를 때는 반응 없다가 내릴 때는 더 떨어지고, 오를 때 반응 없다가 내릴 때 더 떨어지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빨리 갈아타, 옮겨 타시거나, 수급 강한 종목 쪽으로 바꿔 타셔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 산업 섹터 쪽은 힘들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 쪽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 인도 시장 쪽으로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 쪽에 이제 수출 물량을 갖다가, 조금씩 자꾸 줄여나가고 있는 그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요. 근데 중국이 성장 그 동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없느냐?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위안화 가치가 지금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국에서 위안화 절상을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부터냐면은 2010년도부터거든요.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중국의 그 화폐 조작국으로 몰아세우겠다고 하면서 계속 압박을 가다 보니까 위안화 절상이 너무 많이 돼서 화폐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2010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서부 대개발을 통해가지고 내수로 완전히 전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 관련 내수주들이 강세를 보인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강한 거예요. 아직도 중국은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자꾸 이제 힘을 쓰고 있는데, 중국이 성장 모멘텀을 가져오려면은 결국에는 위안화가 이제 어떻게 절상이 아니라 절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산업재 쪽은 사실상 조금 힘들다 보고요. 지금 최근에 한번 봐보십시오. 조선업종들 다시 신적까지 형성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시각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당분간은 그런 흐름들이 산업재 쪽으로 완전히 변화하기 전까지는요. 당분간은 중국 내수 관련주들 그리고 제약 그다음에 내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융 쪽이나 증권 이런 업종들이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들 종목군들이 시장을 방어하면서 이끌고 가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달도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들이 완전히 바뀌기는 어려워요. 완전히 바뀌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아까 이제 이런 말씀 해 드렸었죠. 세 가지 섹터, 삼성전자, 현대차, 핵심 블루칩, 그리고 소재 산업재, 그리고 하나가 이제 경기 방어주, 필수 소비재, 이런 식으로 말씀해 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금융이 이제 빠져 있었던 부분인데, 금융적인 부분에서는 이거는 맨투맨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금융은 지금 아직도 고평가인 종목이 아무것도 없다. 증권주도 좀 더 바라볼 게 많다. 자, 소재, 특히 산업재가 움직임과 동시에 소재가 움직이는데, 요거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이제, 자, 우리 있잖아요. 전혀 안 보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걸 안 보고 있냐면, 중국 증시 안 봅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중국 상해 지수입니다. 상해 지수가 지금 2050포인트에서 2347포인트로 상해 지수 급등하고 있죠. 이는요, 실적이 바로 좋아져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러면 이러한 중국의 상위 지수가 올라갈 때 우리나라 지수는 항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의 S&P 500과 중국의 상위 지수를 가중 평균 딱 해버리면 우리나라 지수가 가는 길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즉 지금의 상위 지수가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면 결국 여기에서는 이 기대감이 지금 어떤 식으로 나왔다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었는데 중국의 재고 소진에 의해서 현재 가격은 움직이지 않지만 재고 소진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 투자를 하려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죠. 하나는 뭐냐면 미리 사두고 두들겨 맞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미 두들겨 맞은 종목이 올라가면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게 더 좋냐? 둘 다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투자 관점에 따라 다른 거고 중요한 것은 적정 주가 대비 어느 정도 밑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냐. 그러면 올라가더라도 바닥에서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매력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이거는 멘토님하고 또 다른 제 측면으로 말씀해 드리자면 10월 달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3, 4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프리어닝 시즌 리포트라고 해서 기관들, 증권사들이, 애널리스트들이 나가서 이제는 리포트를 만들어낼 겁니다. 2분기가 어느 정도 소재 산업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였는데 하나 실패를 했죠. 3분기는요, 가장 많이 관심이 되는 내용이 아니겠나. 3분기 실적이 지금 전부 다 극도로 컨센서스가 떨어져 있거든요. 정유 같은 경우에도 뭐 최악이죠. 그렇지만 실제 그 컨센서스를 조금 올라서는 이런 리포트가 나온다면 가격적인 매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을 가지고 좀 반등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코스닥 측면에서는요, 계속 말씀해 드렸지만 코스닥은 거래소가 쉬는 동안에 갈 수 있는 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변동성도 굉장히 많이 커졌고요. 음봉이 나와도 플러스권 출발해서 쭉 밀려서 꼬리를 달지 못하는 음봉이 나온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불안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결국 지금 알리바바 테마로 움직이는 것은요. 시장이 실적 측면으로 가지 못하고 전부 다 계속 휴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들이 형성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나. 즉 뭐냐면 코스닥 종목의 테마를 따라가기보다는 거래소의 즉 낙폭 과대, 실적 대비 철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고른다면 여기에서 좀 더 미끄러지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손해는 결코 보지 않는 안전한 투자가 분명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음 달 전략까지 이관우 멘토님과 저의 의견, 이게 다 참고로 하셔보시고요. 오늘장 우리 시장을 흔들어 놓았던 특징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입니다.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삼성전기가 오늘 모처럼 만에 강한 반응이 나왔어요. 그죠? 네. 삼성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삼성전기. 뭐, 그다지 저는 그 삼성전기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뭐, 회사 자체는 괜찮지만,
투자할 만한 그런 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과거 그 상승 동력을 가지고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원인은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이제 스마트폰 부품 납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2013년 5월이죠. 2013년 5월 갤럭시 4를 출시한 이후에 그 다음에 부품주들 다 죽었어요. 부품주들 다 죽었습니다. 저는 뭐 그때 당시에는 타 방송사에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2013년 5월까지 5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 부품주는 다 팔아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기술 그 삼성전자라는 게 과거에 그 갤럭시 S4 그 S3, 2에서 3 나올 때까지 기간과 그다음 S3와 S4 나올 때 기간 이 기간들이 상당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S4 나오고 그 다음에 갤럭시 S5가 나온다. 그러면 갤럭시 기술력은요. 거의 갤럭시 S4가 정점입니다. 기술력 자체는. S5 해봐야 뭐 방수 기능하고 지문 기능하고 요 몇 가지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부품주들이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작년 그러니까 3, 4분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뒤부터 실적이 영업이익이 자꾸 점차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삼성전기도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상승했던 원인은 삼성 SDS 지분을 7.88% 가지고 있죠. 예, 7.88%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상장 이전에 공모, 그러니까 구주 매출 방식으로 공모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삼성전기의 자금이 생기게 되죠. 그 주식 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약 한 609만 주 정도 되는데요. 뭐 한 610만 주 정도 된다고 봅니다. 610만 주 정도 되는데 이거를 15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에 공모를 합니다. 구조 제출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공모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돈이 어느 정도 생기냐면 1억 1조 원 가량의 돈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삼성전기가 매출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3조 8천억에서 3조 9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시가총액의 25%라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25%라는 현금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실적이라든지 이런 그 모멘텀은 없지만 현금이라는 게 그 시가총액 25%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유보율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현금 보유율이 굉장히 높아지죠. 이것 때문에 모멘텀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주변에서 이제 많은 연구원들과 이제 전문가들 평가는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삼성 SDS가 만약에 상장을 했을 때 지배 구조도 그렇고 지배 구조 부분 그 개편도 그렇고 그다음에 앞으로 사업적인 전략 측면에서 더 많이 상승을 한다라면은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호재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악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삼성 SDS가 뭐 신성장 동력으로 인해 가지고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뭐 빅데이터 이런 사업에서 굉장히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삼성 SDS가 출시해 가지고 10만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30만 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상장해 봐야 하는 거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한 예측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만약에 삼성 SDS가 상장을 했을 때 그 성장 동력의 모멘텀에 대한 그 성과는 포기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삼성전기 같은 지금 현재 시점이 가장 바닥권에서 뭔가를 탈출하고 싶은 그런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오늘 반등이 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9월 한 달만 하더라도 약 20% 가까이 빠졌어요. 약 20% 가까이 빠졌는데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랐다라는 점. 이 점은 일단은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했다. 결국에는 지금부터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데 그게 약 5만 5천에서 한 5만 8천 원까지 정도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바닥권에서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던데 오늘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면은 일단 1차는 무조건 기술적 반등입니다. 주가는 최근에 가끔 외바닥에 급등 나오는 종목권들이 있는데 외바닥에 급등 종목권들은요 반드시 급락이 전제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쌍바닥이나 짝꿍댕이 흐름을 보여야 안정적으로 가게 됩니다. 즉 삼성전기는 지금 현재는 기술적 반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이저와 그리고 마이너의 차이는요, 역시 먼저 떨어지고 늦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즉 삼성전자가 가장 늦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부터 꾸준히 떨어지는 게 또 이러한 부품업체들이 된다는 거죠. 자, 올라갈 때는 누구부터 올라가느냐? 삼성전자부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종목 중에 항상 선택을 할 때는 삼성전자 선택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예측되었고, 근데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요, 실적에 대해서 주가가 얼마만큼 떨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삼성전기는요, 지금 단기적으로 낙폭으로 본다면 엄청난 낙폭입니다. 이익 측면으로만 주가는요,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산적 측면으로도 형성이 되는데, 지금 PBR로 보면 1.09거든요. 1.09라면 자기 자산에 거의 육박한 부분이죠. 그러면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삼성전기가 PBR이 1.0 이하로 떨어진 적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밸류 측면으로는 완전한 바닥이 맞다. 다만 완전히 올라서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 실적의 모멘텀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장 싼 가격이고, 그러면 싼 가격에서 어떻게 자연적 반등이 나타나는 거죠. 기술적 반등이 역시 나타나는 국면입니다. 근데 오늘의 어떤 기술적 반등은요,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급락 유도가 되면서 사실은 투매 같은 흐름이 오늘 장 초반에는 나타났단 말이죠. 거래량이 장 초반부터 일정 부분 던지는 물량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걸 딛고 뭐 1조 원의 현금 들어오는 거. 사실 요거 아까 이관욱 멘토님도 말씀하셨지만 요거 호재라고 볼 수 없거든요. 요거는 호재가 될 수도 또는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튼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 시점은 대량 거래량과 투매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충분히 자기 자리를 좀 단기적으로는 찾아갈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목표 가격을요, 한 6만 한 3천 원 정도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의 반등은 나올 정도의 오늘 힘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들어가야 되느냐? 매수는요, 아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특징주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두 번째 특징주입니다. 네, KB금융입니다. 오늘 KB금융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KB금융 가지고 계신 분들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보신 소감하고 전망까지 좀 짚어주시죠. 예, 사실 그 최근에 뉴스 틀면은 그리고 신문 보면은 거의 대부분 KB금융이 도배를 하고 있죠. 예, 그게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러니까 지주회사 회장과 그 KB금융 지주회사 회장과 그 다음에 은행 장관의 파벌 싸움입니다. 파벌 싸움. 그러니까 이게 왜 파벌 싸움이 일어나느냐?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낙하산 경영 그 인사 발행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승진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맡다 보면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은행이 웰스파고죠, 그죠?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임원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만의 영역이 있어요. 일을 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터치를 안 해요. 그런데 지금 그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장기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4년, 5년 되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에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 뭐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지휘관이 바뀌면은 거기에 따라 지휘관이 바뀌는 데에 따라서 또 상황이 모든 게 달라져요. 그럼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회사도 임원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거기 따라서 바뀌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체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인 회사들, 그 금융회사들이 있죠. 신한지주하고,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임원들이, 그러니까 회장과 임원들이 10년 이상 넘었어요. 10년 이상 넘다 보니까 회사를 굉장히 꾸준하게 많이 키웠어요. 그런데 KB금융은 안 그래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 파벌 싸움 때문에 결국에는 안 좋은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외국인들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 지금 전반적으로 금융주들 자체가 죽은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금융주들 자체가 죽은 건 아닌데 KB금융만 유독 이런 흐름 때문에 조금 많이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 또 매도를 한 거는 지금 그 10월 달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금융주들이 조금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 조금 버틸만한 그런 구간인데, 지금 현재 약 한 37,500원에서
37,400원 정도만 잘 유지를 해준다라면은 다시 반등 시도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상세히 또 이관한 멘토님께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는 밸류밴드 보면서 말씀해 드릴게요. 자, 개별금융이 떨어지는 것은 이러한 질적인 문제가 있죠. 분명히 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실적이나 가치 측면에서도 살짝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구간이죠. 올해 1분기입니다.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구간에 밸류밴드가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도 그동안에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2분기에는 또 2분기, 3분기까지는요. 탄탄한 밸류밴드의 상승이 나옵니다. 즉 실적이 괜찮고 가치 측면으로도 상당히 좀 좋은 인정을 받는데 4분기 전망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오른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네요. 즉 4분기는 3분기보다 못하다. 여기에 대한 우려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금융의 다른 금융사에 비해서 단기적으로 더 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은 사실은 조금 없어 보이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징주입니다. 오늘 코스닥 종목에서 아주 대단한 종목이 나왔는데요. 자, 어떤 종목일까요? 화면을 보시죠. 썬데이 토즈입니다. 썬데이 토즈. 썬데이 토즈의 연이은 강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보다 일본 시장이 한 게임 시장이 6배 정도가 크거든요. 썬데이 토즈가 결국은 일본에 진출하고 그다음에 태국과 대만 이런 쪽에 진출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성장 모멘텀과 그다음에 최근에 IR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기관 투자자들 쪽에서 사실상 모바일 게임 회사들 이 게임 회사들한테 상당히 관심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 지금 쿠키런이라는 회사 개발사가 있습니다. 이 개발사에 더블 시스터즈 공모가 있었는데 여기에 4조 원이 몰렸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썬데이 토즈가 IR을 하면서 이제 여기 이제 공모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은 그 투자를 받는다라면은 사실상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상당한 해외 시장 진출을 하면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상당한 모멘텀이 발생될 거고요. 그다음에 라인가입 네이버 라인가입자가 5억인데 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에만 2억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쪽이 2억 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아시아 쪽이 2억 명이면 상당히 많죠. 근데 이 썬데이 토즈가 그 라인에 같이 이렇게 MOU를 체결을 해 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게임을 제공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매출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2015년, 2016년까지 해외 쪽에서만 본다라면 한 600억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 대한 이익들 굉장히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올라갔는데요. 사실 이거 작년 말만 하더라도요, 3,000원짜리 주가죠. 지금 2만원입니다. 8배 올라왔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6,600억입니다. 통상적으로 시가총액이 6,600억 되려면 이익이 얼마 나와야 될까요? 우리가 퍼10 기준으로 해버리면요, 600억 나와야 됩니다. 이미 그에 대한 성장성들은 이미 다 들어가지 않았나. 이러한 어떤 보면 리스크가 굉장히 큰 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의 게임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수익 구조가 바뀌는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요 외국 투자자들 특히 이제 워렌 버핏 가치 투자자 측면에서는 디스카운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본다면 지금 가격은요 엄청난 고평가입니다. 분명히 성장은 앞으로 덤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따라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 올라가기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이 더 올라가겠지만 그것은 별로 여러분들한테 끝까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서 주의를 저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특징주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멘토들의 이 수익률 보시죠.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화면으로. 9월 26일 금요일 막상마카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무누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성증권 종목이 오늘 장중 손절가 44,000원을 터치하면서 마이너스 6.4%의 손실로 매도 확정 처리됐고요. 나머지 전 종목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AS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엔 이관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3종목 편입됐는데요. 오늘장 창의 에탄올이 4.82%의 강한 상승 흐름 보이며 4.8%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 역시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AS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오늘장 막상막하 토매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먼저 이상로 멘토의 하나 마이크론과 한국주철관 두 종목이 각각 입절가와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매도 처리됐고요. 노영상 멘토의 서울 반도체 역시 오늘 장중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먼저 2위는 노영상 멘토의 대웅제약이 20%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은 금정우 멘토의 인터파크 INT가 18.5%를 기록하며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위는 조민규 멘토의 대원제약이 12.3%로 새롭게 상위권에 등극해있고요. 5위는 금종국 멘토의 오이솔루션이 10.5%를 기록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슈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조민규 멘토의 유닛테스트가 66.3%로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조민규 멘토가 108.8%로 1위를 기록했고요. 2위는 정동훈 멘토가 103.2%를, 3위는 금종훈 멘토가 3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금, 은메달을 모두 독식하고 있죠. 사마 네트워크스와 YB로드가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동메달에는 김증 멘토의 마이크로 컨택솔이 명예 전당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졌던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들, 오늘로써 시즌1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시즌2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즌2에서도 여러분들의 높은 수익률을 위한 멘토들의 종목 추천은 계속되니까요. 막상막하 투매쇼 시즌2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자, 오늘은 히든카드가 없습니다. 오늘은요, 이 막상막하 시즌1이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되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즌2로 좀 더 바뀌어가기 위해서 변해갈 겁니다. 아, 시즌1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막상막하 투맨쇼였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시즌2는요, 막상막상 투맨쇼일 겁니다. 누구든지 한은 없는 그러한 시즌2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오늘 저는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고 몇 달 동안 다시 연구한 이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깜짝 놀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포트폴리오 종목들 오늘 AS 상세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포트폴리오는요, 현재 남아있는 종목 BS 금융지주, 현대제철, 그리고 삼성증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종목씩 보면은요, 이번 주에 좀 가슴 아픈 일들이 좀 있었어요. 가슴 아픈 일들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중공업이 마이너스 7%로 손절가 터치하면서 손절이 되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밸류밴드 보시면은요, 계속 이 하방 부분, 자, 주가가 올라갈 때 더 많이 치고 올라가는 거는 오버슈팅. 그래서 뭐 오버슈팅이 뜻이 뭘까요? 오버되었으니까 다시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밑으로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떨어진 거, 언더슈팅이죠. 언더슈팅은 뭘까요?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돌아올 종목과 돌아오지 못할 종목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끝부분이 달라요. 끝부분에 실적이 개선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삼성중공업 보시죠. 4분기의 밸류밴드의 각도가 3분기의 하향에서 4분기가 어떻게 바뀝니까? 상향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래야 안 떨어지죠. 노무라 증권에서 삼성중공업 안 좋다 팔아라, 뭐 목표가를 23,000 밑으로 확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외국인들 사고 있죠. 이제는요, 떨어질 가격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상승 포인트니까. 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손절매 안 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파지 마세요. 최소한요, 저는요, 이 올해 안에 33,000원 이상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3만원, 33,000원까지는요, 매도하지 마시고 계속 강력히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적이 살아나는 종목, 조금 기간이 딜레이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격으로 오지 않는 종목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LG전자입니다. LG전자도요, 참 아까운 흐름이었죠. 최근에 이제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흔들리면서 LG전자도 동반적으로 떨어졌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확신합니까? 실적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유지가 되는 종목은 떨어져도 바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내가 마음이 바쁜 거지 주가는 결코 마음이 바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맞춰줘야 될까요? 주가에 맞춰주면 되는 거죠. 실적적인 측면, 오히려 이제 기술력 측면에서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에 뒤지지도 않고요. 또 하나, LG전자나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요, 나중에 스마트 홈으로 이어지는 사물 인터넷도 하나 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요. 스마트 홈으로 이어지는 이 새로운 시장에 제일 근접해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에 대한 평가 분명히 다시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LG전자 여기에서 쓰러지지 않는다. 목표 가격 8만원 처음에 제시해드렸는데요. 8만원까지 충분히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역시 올해 안에 8만원 충분히 기대해봐도 되고요. 손절 안 하신 분들 계속적으로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BS금융지주입니다. 자, 제가 아까 어떤 걸 보여드렸냐면 은행 중에서 KB금융 보여드렸었죠. 자, 지금 보시면은요. 이거는요. BS금융지주입니다. 뭐가 다르죠? 아, 끝단이 다르네. 그죠? 끝단이 다릅니다. KB금융은 4분기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지만 BS금융지주는요. 어떻습니까? 이익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BS금융지주는요. 같이 은행업종이 KB금융지주가 무너지면서 같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속도는요. 훨씬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KB금융지주보다는 이 BS금융지주 은행업종 중에서는 은행 뭐 지주사 중에서는요. 가장 매력 있는 종목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해드리고요. 목표가 19,000원 설정해드렸는데요. 예, 19,000원까지 역시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판단되니까요. 계속해서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제철입니다. 탄탄하죠. 지금 최근에 이제 현대제철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동부 특수강 인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여기에 대한 인수 지난번에 어떻게 말씀해 드렸었죠? 이거는요. 이게 사실 이 동부제철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는요. 현대제철이 전부가 아니라 이거는요. 덤이라 그랬어요. 덤. 기본적으로 전부는 무엇이냐? 전부는 실적이죠. 실적과 가치. 역시 4분기 보시죠. 4분기 실적 가치 증가되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주가는요. 서서히 올라가고 있죠. 서서히 올라가다가 조금씩 속도가 증가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동부 특수강이 인수된다면 그 올라가는 속도는 더욱더 좀 가팔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삼성증권입니다. 자, 삼성증권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충격 같이 동반적으로 받았는데요. 역시 삼성증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요. 아직까지 최근에 단기적으로 오른 부분에 대한, 여기서부터 오른 부분에 대한 조정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추세가 꺾일 만큼 삼성증권의 실적이 나빠진다든지 향후 전망이 안 좋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수급의 흐름들 속에서 흔들렸을 뿐이지 여기에서 죽지 않는다. 따라서 삼성증권 가지고 계신 분들 목표가 제가 얼마 제시해드렸죠? 5만 5천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증권주 지금부터 마지막 4분기 피날레를 장식할 가능성 굉장히 높으니까 증권주 중 삼성증권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은호 멘토였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저의 그 종목 AS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 추천드렸던 종목이 KG ETS, 한일사료, 그 다음에 창의 에탄올 세 종목이죠. 그럼 그 KG ETS부터 그 한 종목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G ET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효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자, 이 KG ETS라는 회사는 사실상 버릴 게 없는 회사입니다. 사실 폐기물을
폐기물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로 바꾸고 그 에너지로 이제 그 사업을 펼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완전 그 알짜배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회사 설명을 조금 잘 못해드렸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직접 공부를 해보셔도 상당히 좋은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수급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수급부터 보시게 되면요. 자, 보시죠. 외국인들이 최근에 사고 팔고 하고 있지만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자, 연기금 쪽에서 뜸은 들어오고 있는데 뜸은 들어오고 있지만 비중 자체는 다른 그 기관 쪽에 못지않게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자체에서도 간만에 뜸은 들어왔는데 국가지자체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금 ETF, 그 KGETS가 평균 거래량이 25만 주라고 친다라면은 이들이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 거는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가 등락이 조금 있죠. 작은 등락들이 이런 식으로 작은 등락들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등락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주가나 다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큰 등락을 큰 맥락으로 보게 된다면 주봉상 큰 맥락으로 본다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직전 고점까지 확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를 제가 6천 원 잡아드렸었는데요. 이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만 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가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경기장에 보면은 그 경기장이 있죠. 경기장이 있으면은 축구장도 있고 배구장 있고 농구장 있고 막 이렇죠? 그럼 그 영역이 있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라인을 벗어나게 되면은 아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영역이 있습니다. 이 주가들이 노는 영역이 여기가 주가들이 노는 영역입니다. 이 자리가 여기가 주가들이 노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가는요 여기가 자기네들 운동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 주가는요, 4분의 1 지점에서 4분의 4 지점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4분의 1 지점에서 4분의 4 지점까지 상승을 하게 돼요. 지금 이제 4분의 4 지점이죠. 그런데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이 저점 있죠. 여기 저점이 사라집니다. 조금 있으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 저점이 사라지면 다음 저점은 여기입니다. 이 저점이 사라지고 나면 다음 저점은 여기입니다. 이 저점이 사라지고 나면은 다음 저점은 여기입니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고점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터득한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KGETS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추세를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갈 일이 더 많지,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면 절호의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6,000원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손절가는 4,930원으로 설정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한일사료입니다. 자, 다음은 한일사료인데, 이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 그 수요일 방송했죠? 뭐, 그 옥수수 가격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그 곡물 가격 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료주들 지금 죽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이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뭐 외국인들이 뭐 매수가 들어오고 그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보시죠.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 들어오는 건 아닌데 지금 금융투자하고 투신권하고 입질만 해놓고 가만 쉬고 있거든요. 기타 부분에서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 한일사료는 기간조정 마무리가 다 돼가거든요. 기간조정 마무리 다 돼가니까 기간조정만 마무리 끝나면요. 이 종목은 강하게 상승 탄력이 붙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기간조정 마무리되는 구간이 딱 9월 말 그러니까 10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슈팅 나오잖아요. 직전 고점 여기만 딱 돌파를 하잖아요. 여기 물량 소화 다 됐거든요. 이 자리 물량 소화 다 됐기 때문에 1750원을 강력하게 뚫고 가고 거래량만 터져버리면 이건 그냥 날아갑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죠. 자, 역시 목표가 1950원인데요. 만약에 1950원 도달하게 되면 그때 돼서 다시 한번 더 수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580원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창해 에탄올인데요. 창해 에탄올 같은 경우 이번 주 수요일날 추천해드렸었죠. 수요일날 추천해가지고 제가 매수가를 16,500원 딱 잡아드렸었는데요.
16,600원이었습니다. 전일. 그 이제 아무래도 어제 그 음봉이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잡으셨다면 잡으실 수 있었고 오늘이 저가가 16,400원이에요. 그러면 매수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분명히 우리나라는 뭡니까? 최근 여러분들 주변에 둘러보셔도 거의 줍니다. 끝나면 일상이 끝나면요. 거의 대부분 줍니다. 예. 이거 예. 이거 저 무시 못 합니다. 이게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2015년, 2015년, 2016년 2.5에서 2.8% 정도 계속 꾸준하게 성장한다 그랬죠. 무학에서 무학 주점 그 주점에서 서울 쪽으로 진출하면서 이 업계가 굉장히 굉장히 경쟁력이 심화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의에탄올 동종목의 업종 그 동종 업종들보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추세 굉장히 좋습니다. 기간 조정 마무리되고요. 기간 조정 마무리되고 이제 분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커지는 자리입니다. 자, 수급을 보시죠. 외국인들 들어왔죠. 기간 들어왔습니다. 투신권이 매됐는데 다른 기관들이 전부 다 삽니다. 투신권하고 보험 쪽 빼고 다른 기관들이 전부 다 사거든요. 이런 종목권들은 어떻게 해요? 딱 눌러줄 때 있잖아요. 눌러줄 때 그냥 담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권들은 수익이 자연스럽게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19,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4,400원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이간욱이었습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온 막상막하 시즌 1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막상막하 투맨쇼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로 이어지는 막상막하 투맨쇼는요, 보다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많은 수익률로 분명히 보답할 것이다. 저는 장담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항상 건강하시고요. 주식 투자만큼은 완벽하게 승리하는 시청자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하나 멘토님. 네. 힘이 되는 메시지 하나 전해주시죠. 네, 우리 남원우 멘토님하고, 제가 방송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같이 못한다고 하니까, 네. 조금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아, 또 예, 실례지만 하니까, 네. 또 가신다고 하니.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막상막하 투맨쇼 1부는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2부로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2부부터는 여러분들께 더 좋은 시장의 흐름과 종목으로 여러분께 알찬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널 꼭 고정하시고요. 이 시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